오늘은 닭고기 다리살 8kg으로 집에서 편하게 꺼내서 데워 먹는 치킨 스테이크. 준비물 닭고기 8kg. 얼마 안 되죠 오늘도? 이제 닭고기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. 닭고기를 보면은 닭 다리살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들이 많아요. 이 지방은 손으로 이렇게 띄워줘도 되고요. 우리에게 무적의 가위가 있죠. 맞는 가위. 왜 제거하나요? 그냥 먹으면 안 돼요. 닭기름 없이 깔끔하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죠. 이렇게 어느 정도만 걷어내주시면 돼요. 이 과정이 귀찮다. 건너뛰셔도 돼요. 닭껍질은 잘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껍데기 보면은 도축 과정에서 다 뽑히지 않은 닭 털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.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우와, 기름 나온 거 봐. 아,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. 들어와, 들어와. 여기에 이제 밑간을 해줄 건데요. 밑간으로는 첫 번째, 청주. 부어라. 뽕! 종이컵으로 한 개 반 분량. 어림도 없네. 됐어. 이건 또 너무. 좀 중간이 없어? 그러네, 그래요. 염질을 할 때는 간장을 안 써요. 간장을 안 쓴다고? 어, 차. 후춧, 후춧. 야, 거기, 야, 무섭다, 야, 구멍. 야, 그거 아니야. 아니야. 어, 그래. 살살. 날 믿어? 어, 믿어볼게. 어, 좋아요. 다음. 됐어요. 아주 좋아요. 여기 후추랭이랑 여기 후추랭 다르잖아. 여기 조금만 더 뿌려. 뭐가 다르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군요. 좋아요. 생강도 부어놓으시게. 콸콸콸콸콸콸콸콸콸. 됐어. 넣어줄까? 여기 있는 걸 긁어와서 일로 보낼 거거든. 아, 지 집에 진짜 중간이 없네. 파티션 치지 말고 꺼져줄래? 소금은 근데 왜 안 줌? 밥 숟가락으로 반 스푼. 반 스푼이 될까? 응. 알겠지? 다 넣어. 됐어. 양이 얼만데. 껍질이 분리가 안 되게 조심조심해서 골고루 염질을 해줍니다. 얼마나 재워요?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. 하루 정도 재워두면 더 좋기는 한데 30분 이상만 재워두면은 저는 별다르게 막 그렇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잘 자고 와. 이따 봐요. 잘 재워진 닭고기를 구워보도록 할게요. 닭고기는 전날 미리 재워두고 다음날 애기들이 학교에 갔을 때 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. 열이 어느 정도 올랐으면 기름을 살짝만 둘러줄게요. 이제 닭고기를 올릴게요. 기름 내려가기 전에 빨리. 기름 내려가기 전에 빨리. 잠깐 내려가지 마. 닭고기는 껍질을 먼저 굽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닭 껍질 쪽에 기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익히면은 자연스럽게 껍질에서 기름이 쫙 빠지면서 프라이팬에 안 얼어붙는 효과가 생기죠. 칼집은 얘는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어줘도 괜찮아요.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지는 이 냄새는? 오후에 티타임을 고기 먹으면서 즐긴다더라? 엄마의 티타임이지. 애들 없을 때 조용하게 내 할 일 하면서 이렇게 한잔하는 게 최고임. 내야. 아싸. 열정적으로 청소하시네. 여러분, 이 기름은 하수구에 철대로 버리면 안 돼요. 모든 기름은 항상 모아서 티슈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거지가 들어가야지. 아니면 하수관 막히기 딱 좋아요. 이렇게 8kg를 다 구워놨습니다. 차게식은 닭고기 스테이크를 진공팩에 담아 진공해 두겠습니다. 진공이라도 해줄까 내가? 오, 땡큐지 그럼. 자, 이제 이 채널은 제 겁니다. 뭐? 그렇게 되는 거야? 응. 아니, 이렇게 나를 먹인다고? 일본 가자. 그죠? 아니, 야, 나와. 안 해. 안 해. 아니, 네 개를 남겨놓고 때려줬네. 끝!
쪼그라들어서 요거밖에 안 돼요. 가정에서 밑반찬을 만들어두면은 질려서 오래 못 먹잖아요. 이렇게 여러 인분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두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한 팩씩 꺼내서 해동해서 먹으면 아주 좋아요. 저희는 이웃분들과 나눠 먹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